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. 안녕하세요. 대전에서 한 23, 4년 차 무속인의 길을 걷고 있는 보리암의 이경은입니다.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이 아파서 갔고, 몸이 아프다 보니까 뭐 저희 서방님 손에 이끌려서 가긴 했는데, 일단 사람이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몸이 건강하고 안 아파야 되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너무 몸이 아프다 보니까 고롭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자의반 타의반으로 선택 없이 가게 됐습니다. 시내의 길을 가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일도 뛰어나도 두서가 없고, 뭐 아무리 신명님 스전에서 뭐를 잘 일러주신다고 해도 애동이다 보니까 잘 못 받아치다 보니까 뭐를 해도 어설프고, 그리고 또 잠깐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잘 안 되고 중구난방이다 보니까 다 어설프더라고요. 제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직 뭐 숙지가 그때는 잘 안 됐더라. 모든 것이 어설프고 춤을 춰도 좀 이상하고 공수를 줘도 이상하고 뭐 그런 것들이 조금 하고 나면 웃음도 나고 그랬어요. 제가 노은동으로 올 때 저희 서방님도 명리를 하시고 주역을 배우신 분이에요. 그리고 또 스님 길을 가시다가 이제 조금 공부가 본인 스스로가 어느 정도 하시다 보니까 절 생활이 답답하셨나, 그냥 그 공부하신 글귀를 갖다가 네, 사주팔자하고 또 이래저래 서방님께서 이제 오행을 법칙을 따져서 뭐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 하면은 이터가 노은동 자체가 참 되게 편안한 적이에요. 늙을 노자 쓰고 죽어 은자 써가지고 나이 먹고 약간 좀 말년에 편안하게 안거하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오는 적이다 보니까 편안하게 가락에서 그냥 보리암이라는 그 명패를 서방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잘 가고 있고 그냥 잘 맞아요. 네. 저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쪽탱아를 모셔 주셨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 하면은 이제 12신명을 모신다고 해서 할머니부터 해가지고 이제 신장님까지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해서 거의 모시는 게 예법이고 보편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제 점을 주관하시는 분이 보통 보면 이제 대신 할머니라고 해서 이제 할머님 수위에서 이제 방울부채 그래가지고 이렇게 점을 많이 간장해 주시고 또 저렇게 이제 꽃갈, 제석꽃갈 3분이시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저분들은 이제 그 집안에 이제 자손들 제석불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많이 그런 거를 갖다가 좀 해주시고, 그리고 또 용왕대신, 용왕대신은 이제 쉽게 표현을 하면은 이제 동서남북 있잖아요. 그래서 동해 바다, 서해 바다, 남해 바다, 북해 바다 해가지고 그 용왕대신님을 이제 모셔요. 왜냐면은 우리가 또 물 없이는 못 살잖아요. 그리고 저희 칠성님, 쉽게 표현하면은 이제 우리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 삼신 할머니도 계시지만 칠성님 전에 명을 받아서 태어난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북두칠성 해가지고 7월 성군, 그래서 일곱 분을 갖다가 이제 그걸 관장하시는 분인데 이제 수명 장수, 기룡 하복, 이런 걸 갖다가 조금 많이 이렇게
알고 있고, 이제 저쪽에 이제 후불탱아. 보통 불교가 우리 무속하고 거의 비슷해요. 보통 후불탱아를 모시죠. 그리고 또 그 옆에는 이제 산신. 산신 할아버님인데, 이제 산에 가면 우리가 이제 만복도 빌잖아요. 산신 탱아를 모시고,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글문도사. 부적 적으실 때 있잖아요. 그리고 또 글문으로 해가지고 글귀를 해가지고 이제 점사 밝혀주실 때. 이제 그 옆에는 이제 오방신장님이라고 하시는데, 오방기 갖고 이렇게 많이 일을 하시잖아요. 예, 그래서 그 오방신장님을 나타내는 거고,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렇게 소고는 백마 대신장 해가지고,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백마신장이에요. 근데 이제 제자님마다 다 각기 틀려요. 이제 장군줄에서 이제 어떤 신장 장군님이 오시냐에 따라, 그래서 이제 관운 신장님도 계시고, 뭐 여러 가지인데, 이제 작두 신장님도 계시고, 또 벼락같이 불려진다 해서 뭐 또 벼락 신장님도 계시는데, 보통 저렇게 모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.